정영진과 고현정은 결혼 이후 일남일녀를 두었는데 장남 정해찬 군은 아버지와 닮은 애므로 대중의 관심을 받아옵니다. 아버지가 구단주인 야구단 경기장에 등장하여 간절하게 경기를 지켜보는가 하며 흡연하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서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했고, 이 사진처럼 아버지가 한지씨와 결혼하여 낳은 동생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새 어머니의 공연장을 찾아 꽃다발을 전하는 모습도 있죠. 또한 아버지와 대화하는 모습을 올리기도 했는데 아들은 뭔가를 심각하게 말하고 있고 정영진은 체념한 듯한 표정이어서 누리꾼들은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혼내는 것 같다며 재미있다는 반응의 글을 올렸었죠. 그러다 최근 정영진 회장이 처음으로 아들과 함께 공개석상에 등장했는데 정 회장이 직접 기자들에게 장남을 소개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죠.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본격적인 경영 수업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이명희 회장이 건재하여 경영 수업이라기보다는 소통을 즐기는 정 회장의 개인 성향이라는 분석도 있죠. 자, 오늘은 정영진의 아들 정해찬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정해찬 군은 2017년 미국의 코넬대에 합격하며 화제를 모았는데 코넬대는 총 58명의 노벨상을 배출한 명문학교로 알려져 있죠. 아버지 정영진은 브라운대를, 할아버지 정재는 콜롬비아대를 졸업한 만큼 3대가 미국 명문대를 졸업하게 되었죠. 정해찬은 대학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방학 기간을 이용 호텔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경험을 쌓기도 합니다. 코넬대 졸업을 위해서는 글로벌 체인 호텔에서 실습생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인데 해찬 군의 의지도 작용했죠.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공이 전국인 만큼 호텔에서 현장 경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합니다. 해찬 군이 일한 웨스틴 조선호텔은 신세계 조선호텔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메리어트 인터내셔널과 신세계가 협업하여 웨스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죠. 호텔 관계자에 따르면 대학생 현장 실습은 방학 기간에 진행되며 협약이 맺어져 있는 국내 대학교에서 참여할 수 있고 해외 대학생은 사전 문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찬 군은 재벌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준하는 7,500원을 받고 객실 예약과 하우스키핑 등 호텔의 많은 업무를 배우게 되었죠. 아버지 정영진 회장이 2023년 급여로 37억 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해찬 군의 월급은 그야말로 껌값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있던 대부분이 해찬 군이 재벌가라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소탈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후일담이 있어 많은 사람들의 놀라움을 사기도 했죠. 실제 정영진 회장은 SNS에서 자녀들을 위해 적어놓은 예절과 규칙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재벌이라고 해서 갑질을 하거나 예의가 없으면 논란의 중심에 서다 보니 자녀 교육을 확실하게 시키는 정 회장의 모습에 대중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본 바 있죠. 그리고 이마트가 호텔 사업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호텔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해찬 군이 지목됩니다. 이마트는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웨스틴 조선호텔 두 곳만을 운영하다가 이 호텔을 추가적으로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당시 이마트의 호텔은 지속적인 적자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억 원이라는 금액을 추가로 투자하며 논란이 발생했죠. 재계에서는 이에 대해 해찬 군의 졸업후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사세 경영을 미리 준비한다고 분석했죠. 그러나 신세계 그룹 측은 호텔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였다며 이 주장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해찬 군이 SNS에 흡연하는 모습을 올리면서 화제가 되었는데 문제는 사진의 배경이 지하철 아니었죠. 이를 보도한 한 매체는 전자담배도 담배를 분류되므로 공공장소에서 흡연은 불법이다. 무엇보다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사진을 스스로 올렸다는 것은 어린 나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보도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진의 배경이었던 지하철은 실제 지하철이 아니라 전달 코엑스몰에 오픈한 피에로 쇼핑의 흡연실이었죠. 신세계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오보이다. 몇몇 언론에서 전화가 와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했죠. 정영진 회장이 야심작으로 준비한 피에로 쇼핑은 일본의 돈키호텔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오픈 당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린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정해찬의 흡연 사진으로 인해 대중들은 피에로 쇼핑을 더욱 많이 알게 되었죠. 흡연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해찬 군의 사진으로 이곳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곳을 찾아 흡연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가 하며 연일 SNS에 관련 사진을 올렸었죠. 그러나 피에르 쇼핑은 출범 1년 6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되었는데 1호점이었던 코엑스몰이 폐점하고 이후 대구점을 끝으로 모든 점포가 영업을 종료합니다. 피에르 쇼핑의 실패 원인은 마트와 백화점과 비교시 특별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인데 우선 구비된 상품은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지 않아 특별한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었죠. 여기에 대다수가 대형 쇼핑몰에 입점하고 있어 적금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본 도키호텔은 단독 건물을 통째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24시간 영업 전략을 내세워 밤늦도록 쇼핑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의 취향을 저격하는 데 성공했지만 피에로 쇼핑은 입주하고 있는 쇼핑몰이 닫으면 함께 점포를 닫아야만 했죠. 그리고 한동안 언론 노출이 없던 해찬군은 21년 11월 육군에 입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집니다. 신세계 측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 남성의 입대가 특별한 일은 아니어서 따로 알리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었죠.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복무는 당연한 일, 그래도 재벌가에서 군대를 빼는 경우가 많은데 현역으로 잘 갔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그동안 정영진 회장의 멸공론 속에서도 관련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을 두고 입대한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정 회장의 멸국 논란은 아들이 입대한 11월 난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되었죠. 이 논란으로 인해 신세계 그룹 주가가 하락하고 불매운동이 일어나자 결국 정 회장은 멸공 관련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사태는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2022년 군복무 중이었던 해창군이 아버지와 함께 의회 장소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SSG 랜더스가 우승가도로 달렸던 한국 시리즈 경기장에서 아버지와 함께 팀을 응원하고 있었죠. 이날 정용진 회장은 자신의 이니셜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등장했는데 관중들이 용진이 형이라고 환호하자 야구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죠. 군에서 나온 해창군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경기를 관람했죠. 그리고 정해찬이 군을 제대하고 바로 들어가는 회사는 신세계가 아니었습니다. 군 전역과 함께 삼정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이곳은 4대 회계법인 중 하나로 정씨가 들어간 5본부는 주로 중소와 중견기업들 대상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었죠. 일각에서는 정씨에 대한 경영 수업이 시작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 상당수의 재벌가 자제들이 굴지의 컨설팅 회사에서 경험을 쌓은 뒤 그룹에 입사하는 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이죠. SK 최윤정과 아모레 퍼시픽의 서민정 등 많은 재벌가 자녀들은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초반 경력을 쌓은 바 있죠. 이처럼 정용진과 고윤정의 아들 정해찬의 행보에 대중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해찬군을 이렇게 평가했죠. 정해찬군은 쿨한 성격인 가운데 성실하다. 재벌가이지만 특별한 사고 한번 치지 않고 운동과 공부 모두 잘한다. 그리고 정해찬은 현재 미국에서 스포츠 산업 관련 석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공과는 다르고 국내에서 비교적 생소한 스포츠 매니지먼트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이는 신세계 그룹의 미래와 맞닿아 있죠. 신세계 그룹은 스타필드 청라와 함께 동구장을 짓고 있는데 동구장은 2만석 규모로 지어지며 스타필드에는 호텔과 식당 등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영준 회장은 스타필드 청라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렇게 말했었죠. 세계 최초 최고의 대한민국 랜드마크 시설로 조성하여 여가문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다. 이곳에서는 스포츠 경기와 공연이 1년 내내 열리고 문화 관람 시설과 초대형 쇼핑몰이 결합될 것이다. 이처럼 본업인 유통과 스포츠를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마지막으로 재계 관계자의 말을 들으면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해창군이 공부하는 분야는 유통과 스포츠 산업의 융합을 지향하는 신세계 그룹 미래 모습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해창군의 행보는 그룹 미래 먹거리와도 연관되어 그의 행보를 보면 신세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 주목할 수밖에 없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